범죄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쉽게 들을 수 있는 대사가 있습니다. 아마 모두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대사는 보통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주는 미란다 원칙인데요. 이 피의자의 인권 보호 대명사로 불리게 돼버린 이 미란다 원칙의 미란다는 의외로 미국의 흉악한 범죄자의 이름을 딴 거라고 합니다. 1963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18살 소녀가 외간 남자에게 납치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피해 소녀는 범인의 인상착의를 잘 기억하진 못했지만 녹색 차량으로 납치됐고 차 안에서 밧줄로 만든 특이한 손잡이가 있었다라고 증언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이 피해자의 사촌이 이 증언을 딱 듣고 길을 걸어가는데 이 증언에 들어맞는 용의 차량을 한 대 동네에서 발견한 거예요. 저 녹색 차.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죠. 출동한 경찰은 바로 그 차량의 주인을 확인했는데, 어라, 여자인 거예요. 범인은 분명 남자라고 했는데, 소유주는 여자야. 그런데 이 주인 여자를 조사하는데, 이 여자의 남자친구가 아주 전적이 화려하네. 이 여성의 남자친구가 일찌감치 여러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을 들락거렸고 군에 입대해서도 사고를 웬만큼 쳐야지 사고를 하도 많이 쳐서 불명예 제대를 한 그런 전력이 있는 남자인 거예요. 아, 뭔가 이놈이 냄새가 난다. 자기 여자친구 차를 가지고 이런 범행을 한 거 아니야? 하지만 이때까지도 그냥 의심일 뿐 증거가 나온 건 없었어요. 경찰은 바로 차량 주인인 여성의 남자친구, 21살 청년 에르네스토 미란다라는 남성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강도 높은 신문을 펼쳐요. 네가 강간했잖아. 너 맞잖아. 그리고 이 미란다는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하다가 2시간가량의 신문 후에 범행을 자백하는 자백 진술서를 적어 제출하게 됩니다. 이 진술은 자발적으로 행해졌으며 나는 내 법적 권리에 대해 완벽하게 숙지했고 내가 하는 진술이 나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다 라는 글귀가 정확히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뭐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이 범인들의 마음은 왜 이리 이랬다가 저랬다가 갈때 같은지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백할 땐 언제고 3년이 지나 이루어진 재판에서 갑자기 말을 싹 바꿔서 자기는 억울하다 라고 모든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미란다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70대의 국선 변호사가 함께였어요. 그런데 이 국선 변호사가 한 가지를 물고 늘어진 겁니다. 미란다는 신문 전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미국 수정헌법 제5조의 진술 거부권과 제6조 변호인 선임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법적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상태에서 쓴 자백 진술서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경찰 너네 미란다한테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뭐 등등 얘기 안 해줬잖아. 그러니까 이거 무효야. 아니 누가 봐도 이놈이 범인인데 범인이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상태에서 자백했다며? 그러면 자백서는 증거가 아니지. 그러니 너네는 나를 처벌 못해. 라고 우긴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변호인 선임 이런 거 얘기하고 안 하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지금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받고 이놈이 범인 맞다고 진짜 자기가 쓴 건데 바로 잡아 넣어야지 싶어요. 하지만 이때 법원은 미란다가 명백히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결국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와, 이 사실을 미국 국민들이 알았을 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무슨 법원이 범죄 예방이나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다 범죄자의 권리를 더 존중해주고 자빠졌어. 이게 무슨 상황이야? 누가 봐도 성범죄자인데 그냥 다시 풀어줬다. 또 다른 피해자가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 다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경찰 또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이 사건이 큰 이슈가 되자 주 정부 경찰들은 이 범인의 이름을 딴 미란다 경고문을 만들어 수사관들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심문할 때 이 경고문을 미리 읽어주도록 강요했습니다. 이거 꼭 해라. 무죄를 또 받으면 안 되니까. 참, 납치 강간을 벌인 흉악범 때문에 미란다의 원칙이 생긴 건데 그렇게 무죄로 풀려난 미란다, 이렇게 풀려난 이놈이 자기 죄를 반성했겠습니까? 아싸, 아 다행이다, 했겠죠. 하지만 얼마 후 이 미란다는 다시 체포가 됩니다. 왜냐? 이 미란다의 동거녀가 이 사건에 다른 새로운 증언을 해주면서 다시 체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백이 아닌 증거가 생겼던 거죠. 그러면서 이 죄값으로 징역 10년을 살고 나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출소한 후에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이 남자 나오자마자 법원 앞에서 내가 이 미란다 원칙을 만든 사람이에요. 미란다 원칙의 미란다가 내 이름이라고요. 라고 얘기하면서 미란다 원칙이 쓰인 카드를 팔았습니다. 거기다가 이놈이 한 또 술집에 가가지고 떠벌리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미란다 원칙의 미란다예요. 내가 그 원칙을 만든 사람이라고. 뭐가 자랑이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자랑질한 거죠. 그러다가 옆 사람과 시비가 붙은 겁니다. 야, 너 범죄자 새끼 아니야. 그놈의 미란다 원칙인가 뭔가 그거 주장해서 처음에 무죄 받았던 새끼잖아. 뭐가 자랑이라고 떠벌리고 다녀. 그렇게 둘이서 몸싸움까지 벌이다가 결론은 이 미란다 상대의 칼에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미란다를 살해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어요. 그런데 이때 이 용의자가 나 그 미란다인가 뭔가 그 미란다 원칙 중에 묵비권 그거 행사할게요. 묵비권 행사. 그리고 결론은 심적 증거와 정황 증거만 있어 무죄로 풀려납니다. 무죄.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고 피의자의 권리를 설명 안 해줬다 우겨서 처음에 무죄 받아 나왔고 그 후에 자기 이름이 붙여져 미란다 원칙이 됐는데 그게 뭐가 자랑이라고 신나가지고 떠벌리고 다니다가 칼에 맞아 죽었고 자신을 죽인 범인 역시도 미란다 원칙으로 무죄. 자기도 무죄. 자기를 죽인 범인도 무죄. 그러니까 자신을 무죄로 만든 원칙에 스스로 당한 거죠. 나쁜 행동은 다시 돌고 돌아 자기에게 화살로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범죄 수사물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미란다 원칙, 이 미란다 원칙에 관련된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